사람들 진짜 이상해. 왜 남녀둘이 붙어 다니면 꼭 이런 달달한 BGM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걸까? 완전 심한데? 네 개털? 아 진짜 내일 매직하러 갈 거라니까 신경 꺼라. 하늘아 내일 매직하는데 같이 가. 아니 안 가. 나 수업 간다. 치, 완전 인정머리 없어. 아 나 혼자 가면 지루하단 말이야. 내일 같이 가주면 고기 사줄게. 어? 푸르마, 푸르미 너 남친이야? 아니 남친 아니고 절친. 잘생겼다? 응. 너네 둘이 진짜 아무 사이도 아니야? 언니까지! 언니,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둘은 둘 다 옷을 홀딱 벗겨서 한 방에 넣어놔도 아무 일도 없을 사이라고? 네! 완전 레알 남자 사람 친구요. 남사친! 알겠어 알겠어. 근데 난 현승이랑 민우랑 준모랑 아무리 붙어 다녀도 엮는 사람이 없었는데 너희는 워낙 케미가 좋아서 뭔가 연인 같아 보인다 봐. 그런가? 진짜 아닌데. 에휴, 신경 쓰지 마. 너무 친해 보여서 그런 거니까. 언니 저는 운명 같은 사랑이 있는 것처럼 운명 같은 우정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늘이가 저한테 그런 친구예요. 고1 때였어요. 맨날 가는 버스 정류장에 처음 보는 남자애가 우리 학교 교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1학년 맞지? 나도 1학년인데 내가 1학년 애들은 전부 다 아는데 처음 보는 얼굴이라. 몇 반이야? 아직 몇 반인지 모르는데 전화가서. 어쩐지 처음 본다 했다. 전화갔구나. 난 3반. 근데 어디서 줘? 언니, 제 오지랖 알죠? 또 이런 거 보면 가만 못 있잖아요. 혹시 뭐 찾아? 핸드폰? 핸드폰 찾아? 어. 내 거 빌려줄게. 이걸로 전화해봐. 어, 고마워. 어, 엄마? 아, 폰 집에 있네. 알았어. 고마워. 근데 너도 끝자리 1001이네. 나랑 똑같거든. 난 내 생일이 10월 1일. 헐 대박. 뭐야? 너도 그날 생일인 거? 그럼 너도 생년월일 99101? 네 생일도 99내나? 대박. 야 진짜 신기하다. 이것도 인연인데 우리 친구하자. 와 대박. 아니야? 헐, 나 이거 완전 해보고 싶었는데. 이거 알아? 당연히 알지. 예전에 오락실에서 진짜 많이 했는데 이걸로 해보니까 어때? 재밌어? 나 이거 하루만 빌려주면 안 돼? 너 드래곤즈 크라운 있어? 아니면 그래비티 러쉬 있어? 나 그거 다 했는데. 진짜? 어, 내가 그거 빌려줄게. 거기서 할래? 아, 나 리듬게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거 멀티는 안 돼. 안 될걸? 아, 어, 이거 어? 아! 이걸 사람이 어떻게 해? 너 사람 맞아? 개발자 아니야? 아, 깼다. 나 좀 하지? 대박. 이걸 어떻게 깨지? 나도 못 깼었는데 뭐 공략 찾아보고 딱 일주일 연습하니까 되더라. 깨줬으니까 뭐 해줄래? 됐고 이거 하나만 더 깨줘. 아 정말. 아 해줘. 손이 많이 가네. 하늘이 걔랑은 진짜 순식간에 친해진 것 같아요. 진짜? 우선 저희 둘인 취미가 완전 비슷해요. 둘 다 운동이랑 게임 좋아하고
사실 제 취향이 여자친구들이랑은 안 맞을 때가 많았거든요. 준비됐지? 식성도 똑같아요. 야, 소부터 담아. 소 다음에 돼지 소지자. 알았어. 야, 너 저번처럼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 그땐 장염이었고 오늘은 꽁 뽑아야지. 친한 사이끼리도 식성 안 맞으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 둘은 꼭 일주일에 한 번은 고기를 먹어줘야 돼. 생일자 반값할인 대박이다. 그치? 내년 같이 오자. 꽁 뽑게. 그래. 어? 박하늘! 우리 이거 찍자. 이거? 응. 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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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찍힌다. 준비해. 아, 그리고 얘도 알고 보니까 엄청 또라이더라고요. 안 그렇게 생겨가지고 완전 제 거였어요. 그 뒤로는 저랑 걔랑 매년 생일마다 꼭 스티커 사진 찍으러 가요. 박하늘이 얼마나 좋은 친구냐면요. 걔는 제가 말 안 해도 제 기분을 잘 헤아려줘요. 정부름,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진로 상담 때문에 그래? 어. 나 장래희망 뭐 할까? 네 장래희망을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냐?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 모르겠단 말이야. 넌 날 제일 잘 아는 친구잖아. 나한테 어떤 직업이 어울려? 내가 뭘 하면 잘할 것 같아? 없지? 하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MC 같은 거? MC? 어, 너 말도 잘하고 밝고 뭐 친화력도 좋고 이것저것 관심도 많고 그래서 난 너 MC 같은 거 하면 잘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내가 그래? 어? 그러네? 그런 것 같아. 뭐 MC 하려면 신방과 가야 되지? 나 신방과 갈래? 너랑 같은 학교 신방과. 제 고민을 자기 고민인 것처럼 진지하게 생각해주고 저한테 자신감도 주고요. 합격인데? 뭐? 어, 대박! 합격이야! 넌 합격인데 뭐 그렇게 건조하냐? 떨어진 줄 알고 놀랐잖아. 너무 붙었는데 난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 더 떨려. 사람들은 연애하는 게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친한 친구 한 명 만드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 학교 온 것도 있었어요. 하늘이만큼 잘 통하는 친구 사귈 자신이 없어서. 야, 응? 나 오늘도 뭐 말 실수했어? 아니 뭐, 별로? 아 맞다, 그거. 뭐? 현승이 형이랑 제인 누나 앞에서 CC하다 헤어지면 최악이라고 한 거. 아 맞다. 둘 다 CC하고 헤어졌는데 하필이면 그 앞에서. 나도 그만하고 아차했어. 내야 일 좀 해라. 생각 좀 해. 아, 뭐 신경 쓰지 마. 현승이 형이랑 제인 누나가 그런 거 마음에 담아도 그럴 사람도 아니고. 영 마음에 걸리면 내일 미안하다 하든가. 응, 그래야겠어. 아, 나 진짜 왜 이러지? 제 약한 멘탈을 케어해 줄 사람은 진짜 걔밖에 없어요. 같이 가줄까? 응. 싫어. 저는 하늘이 한 명만 있으면 열친구 안 부러워요. 아니, 그렇게 잘 통하고 좋은 애라면서 왜 하늘이랑은 사귀진 않는 건데? 헐, 그거야 당연하잖아요. 걔는 청순 가련 수지상 좋아하고 저는 근육 섹시 마동석상 좋아해요. 이상형이 완전 다르니까 이성을 안 되지. 아, 그거였네 결국. 그럼 언니는 오빠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이성으로 느낀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나? 에이, 아니 당연히 없지.
뭐지? 뭔지 모르겠는데 왜 기분이 나쁘지? 그러게, 묘하게 기분 나쁜데? 왜? 저희 가보겠습니다. 갈게요. 가물지 말고 빨리 와. 응, 가자. 안녕. 쟤네 언제 사귄다냐? 야, 아니야. 쟤네 100% 친구야. 아니, 쟤네 100% 사겨. 맞아. 쟤네들이 계속 붙어다니는 거면 어느 한쪽이 좋아하고 있다는 거거든. 특히 남자 쪽이 그럴 확률이 높지. 야, 아니야. 내가 들어봤는데 진짜 아니야. 쟤네들은 born to be friend야. 그래, 우리도 제인이랑 친하잖아. 그거랑 다르지. 쟤넨 둘이서만 친하잖아. 얘기할래? 만원빵? 난 콜. 콜! 나는 사귄다에 한 표. 나는 100% 사귄다에 한 표. 나는 안 사귄다에 한 표. 그럼 나도 안 사귄다. 나 오늘 국정 갔었거든? 자. 헐! 내가 그때 하고 싶다고 했던 거잖아! 어, 대박! 뭐야? 그거 기억했다가 사준 거? 그랬나? 뭐, 그건 기억 안 나고? 나도 이거 둘 다 해보고 싶어서 너 먼저 하고 받고 하려고 한 건데. 그래? 나 엄마 생일 선물 산다고 돈 없어서 못 샀는데 너무 좋아! 그 버전이 뭐지? 어머야, 대박이야! 감사해요! 오빠 짱! 어? 좋아하는 사람은 있어요. 안 그래도 오늘 끝나고 고백해보려고요. 오빠! 어? 뽀뽀해도 돼요?